안녕하세요.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 이번에도 로빈이 업데이트 내용을 올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구체적인 정보보단 이런 게 나올 예정이다 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럼 로빈이 흘리고 간 업데이트 내용 제가 열심히 마우스 클릭해서 분석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보기 전 좋댔고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 하시면 좋댔고요. 첫 번째, 미스트 양지 은닉처 상자. 이제 양지마다 은닉처 상자가 생겼습니다. 양지 크기에 따라 상자 크기도 달라졌으며 나오는 보상 또한 쓰레기라는 점, 운 좋으면 쓰레기라는 점, 혹시나 이 상자를 먹으려면 양지 몹을 잡아 목표 점수를 다 채워야 열 수 있습니다. 튼튼한 타겟을 타고 몹을 몰아 잡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8.3 유저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와서 목표 점수를 빨리 채우고 먹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물개짝입니다. 미스트 맵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작은 보물 상자 외 보물개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보물개짝은 주변에 가까이 가면 맵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로 먹을 수 없고 맵에 나타난 후 2분이 지나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나오는 보상은 똥! 그래도 IP 높은 유저가 다 먹어서 손가락만 빨던 우리 뉴비분들에게도 상자를 먹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드디어 공개된 나이트폴입니다. 우선 나이트폴 가는 방법입니다. 위습을 통해 뮤스트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랜덤하게 나타나며 역시나 가까이 가면 미니맵에 표시가 되며 나타난 지 2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2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나이트폴은 수많은 방이 있으며 던전의 구조는 한 가지인 듯 합니다. 새로운 던전이라 몹 또한 다양할 줄 알았는데 언데드의 고향이라는 컨셉에 맞게 늘 잡던 언데드만 또 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나이트폴 던전에 들어왔다면 뭘 해야 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맵은 수많은 방으로 이루어졌으며 방 안에는 세 가지 축복과 각종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세 개의 축복은 각 방마다 랜덤하게 있으며 그 방에 있는 몹들을 다 잡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방이 작을수록 잡아야 하는 몹수도 작으니 작은 방부터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축복은 5분 동안 유지되며 체력이 40% 이하일 때 발동하게 됩니다. 체력 40% 이하가 안 된다면 5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며 기사의 은혜 스택은 남습니다. 계속적으로 축복을 챙겨 드시면 기사의 은혜 스택을 쌓아 다른 유저와 싸울 때 추가 버프를 더 받아 유리하게 싸우시면 됩니다. 각 축복의 능력 소개입니다. 용기의 축복, 5초 동안 최대 체력과 현재 체력의 70%를 얻습니다. 최대 건강 보너스는 기사의 은혜가 쌓일 때마다 5%씩 증가합니다. 정의의 축복, 5초 동안 이동 속도가 35% 증가하고 추가 데미지가 7% 증가합니다. 기사의 은혜가 쌓일 때마다 이동 속도가 추가로 0.5%씩 증가합니다. 연민의 축복, 자신을 즉시 14% 치유하고 7% 추가 치유 효과를 5초 이상 줍니다. 총 치유량은 기사의 은혜가 쌓일 때마다 0.75%씩 증가합니다. 축복은 최근 먹은 버프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같은 축복을 먹거나 다른 축복을 먹어도 변화 없이 기사의 은혜는 쌓이게 됩니다. 이제 낮은 IP 분들도 축복만 잘 챙기시면 IP만 믿고 깝치는 놈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트폴은 솔로, 듀오, 맵 티어에 따라 참여 인원이 나누어집니다. 우선 옐로우존 나이트폴은 맵은 5T이고 최대 6명입니다. 블랙존 맵은 6T 맵이고 최대 6명, 7T 최대 8명, 8T 최대 10명. 나이트폴 듀오입니다. 블랙존이고 6T 맵 최대 8명, 7T 맵 최대 10명, 8T 맵 최대 12명. 인원수로 나눈 이유는 듀오에 혼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팀이 아닌 인원으로 나눈 듯 합니다. 나이트폴 상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들 중에는 상자가 있는 방이 있으며 그 상자를 지키는 몹을 잡으면 열리는 상자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맵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랜덤으로 뜨는 작은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스트 맵에도 생겼던 가까이 가야지 맵에 나타나는 보물개짝,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나이트폴에서 나가는 방법입니다. 미니맵을 보시면 여러 개의 입구가 있는데 이 입구로 나가시면 다시 안개맵으로 나가지며 또 다른 방법은 나이트폴에도 위습이 생기는데 거기서 나가는 방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폐쇄가 떠서 나가지게 되면 최초 위습을 통해 왔던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안개 업데이트 내용 소개였습니다. 이제 추가 업데이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레실리언 망토와 아발로니아 망토가 생겼습니다. 아발로니아 망토는 아발로니아 에너지와 문장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아발로니아 내 문장은 정복자 총회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능력 발동은
일반 공격을 수행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0.5초 동안 에너지를 모으고 마지막에 방출하여 반경 6m의 적에게 마법 피해를 줍니다. 적중한 적은 데미지가 15초 동안 4% 감소됩니다. 몸무리에도 좋을 듯 하며 근딜러형 망토인 듯 합니다. 브래실리언 망토는 6T 요정에 불과 브래실리언 문장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재료는 안개 마을에서 얻을 수 있으며 브래실리언의 우호도가 높아야 하며 정복자 총회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능력 발동은 머리 스킬 시전 시 활성화됩니다. 200초 동안 최대 3번의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이 생기며 디버프를 제거하고 보호막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디버프에 면역을 부여합니다. 추가 업데이트 두 번째, 새로 나온 탈것입니다. 처음 미스트에 나올 때 탈것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한 올빼미가 진짜 탈것으로 나왔습니다. 올빼미는 브리실리언 입구에 있는 에랄리아 상인에게서 정복자 종회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호도에 따라 살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리실리언 망토 재료인 요정의 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5T, 8T 탈것이 있으며 5T 올빼미는 5T 탈것 중에서 이동속도 보너스가 가장 빠른 95%입니다. 질주 이동속도 보너스는 회상 늑대와 같습니다. 엘리트 미스틱 올빼미는 특별한 스킬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올라 최대 2초 동안 무적 상태가 되며 다시 스킬을 사용해 목표치를 향해 활공합니다. 추가 업데이트 세 번째, 안개 속의 방랑자의 아바타와 아바타 반지가 생겼습니다. 아바타와 아바타 반지는 천만 우호도에서 정복자 총회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총회 점수로 교환할 정도로 이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업데이트 브리핑입니다. 미니맵에 투명도 조절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투명도 조절 맵을 여는 방법은 Shift N입니다. 미니맵 보다가 갱당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좋은 기능이 추가된 듯 합니다. 하지만 투명도 맵에 위치를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명도 맵을 볼 때마다 Shift N을 눌러야 돼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아이템 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번 수리를 하고 시장에 팔러 갔었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이나 수리점의 수리 비용은 똑같습니다. 캐릭터 성별의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1000골드의 수술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발론의 길에서 브리실렌으로 귀환 비용이 50% 감소할 예정입니다. 카라반을 위해 나갔다가 원하는 길이 안 떴을 때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커서 변경하는 듯 합니다. 아발로니안 황금상자 몹이 약해져 7명이 잡을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보상도 당연히 줄였습니다. 보스는 다시 없어진 듯 하며 1550 IP로 혼자 6T 여사제랑 맞짱 떠봤지만 개털렸습니다. 아발로드의 상자 가까이 가면 보였던 보스의 희귀도 표시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도 상자 보스를 보고 어떤 상자인지 그대로 알 수 있게 해뒀습니다. 기타 무기들의 스킬 UI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안개 업데이트와 각종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였습니다.